친구의 어머니의 고깃집에 방문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은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평소 혼자 식당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을 정도로 고기를 좋아한다는 글쓴이 A씨. A씨는 친구 어머니가 동네에서 고깃집을 하시고 있기에 이왕이면 친구 어머니네 가게에서 먹자는 마음에 삼겹살 3인분을 시켜 먹었다고 합니다. 친구 어머니가 운영하는 고깃집은 가격이 저렴했지만 양도 적은 편이었기에 A씨는 혼자 3-4인분을 시켜 먹고 있었는데요. A씨는 갑자기 어머니가 소갈비살을 가지고 오시더니 내가 말랐다면서 팍팍 먹으라고 갈비를 구워주셨다면서 눈치도 보이고 해서 안 먹었더니 얼른 먹으라고 하시더라고 설명했습니다. 친구 어머니는 친구랑 친하게 잘 지내라는 말까지 남기며 고기를 구워주셨는데요. 고기 추가를 따로 하지 않았지만 고기를 더 챙겨주시는 친구 어머니에 A씨는 공짜로 챙겨주는 거라고 생각해 고마운 마음으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하고 난 후 평소 먹었던 것보다 많은 금액이 찍혀 있었는데요. 놀란 A씨가 영수증을 살펴보자 영수증엔 친구 어머니가 주신 줄만 알았던 소갈비살 금액 32,000원이 그대로 찍혀 있었던 겁니다. A씨가 그냥 주신 거 아니냐고 묻자 친구 어머니는 아무리 딸 친구라도 장사는 공과사를 구분해서 하는 거다라고 답했다는데요. 심지어 친구 어머니는 A씨에게 문자로 계좌번호를 보내며 3만 원을 입금해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 정도면 삥 뜯긴 거 맞는 것 같다. 와 저거는 사기다. 어머니 때문에 친구랑 손절하게 생겼네. 시키지도 않은 걸 계산한다고 아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며 황당해했습니다.